저는 하이브리드 성애자입니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좀 졸라 못생겼어. 개 못생겼어. 터치 헤드 업 디스플레이 선택을 못하게 해놨어. 기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렌토 하이브리드 옵션 추천 시간! 예! 투싼 옵션 추천부터 시작해서 G70 페이스리프트 옵션 추천 영상들 다 너무 많이 호응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옵션 추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특별히나 옵션을 추천해드림과 동시에 가장 저렴한 금융상품까지 같이 묶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나는 다 필요 없고 리스나 장기렌트 업체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업체 소개 좀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뒤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타임라인에 지금 다 마킹 해놨어요. 자 투싼 하이브리드는 3,309만원에 사든가 풀옵션으로 살 거면 그냥 토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십시오 라고 영상을 제가 끝내버렸어요. 자 그렇게 끝내고 났더니 야 새끼야 그러면은 토렌토 하이브리드 옵션 추천 영상도 찍어줘라 라고 이렇게 많이들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토렌토 하이브리드 옵션을 추천드릴 금액은 3,907만원 되겠습니다.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제 기준에서 진짜 이거는 없으면 용납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항상 넣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그런 맥락에서 차량 구매하시는데 함께 좀 공유하고 제 의견에 만약에 공감하신다라고 하면 요 스펙대로 한번 차량을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하이브리드 성애자입니다. 어디까지나 데일리카로서 패밀리카로서 타고 다닐 때는 정숙성이 가장 우선시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이 차량이 뭐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아서 무슨 뭐 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저는 그래도 토렌토도 하이브리드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하이브리드 트림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느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쪽에 뜨고 있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기본 스타트 가격이 3,534만원 3,534를 일단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6인승 옵션을 넣어줄 거예요. 자, 6인승 옵션이 79만원인데 자, 잠깐만 좀 뒤에 타볼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토렌토가 그 팰리세이드의 시장을 조금 의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토렌토 산타페 등급 차량 뒷자리 2열에다가 이렇게 독립 시트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 도어에 있는 단독 컵홀더 여기에 뭐 벤티 사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꼽혀 컵홀더 사이즈 굉장히 넉넉한 게 일단 도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허벅지가 닿는 부분과 땅바닥까지의 높이도 어느 정도 2열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는 나온다. 정말로 2열에 앉았을 때 진짜 그 독립 시트가 갖고 있는 그 감성 있잖아요. 좀 고급스러운 감성.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트 구성인 것 같다. 더더욱이나 이 3열에 들어갈 때 이 2열이 독립 시트가 됨으로써 뒷자리에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은 혹시나 자녀분이 두 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카시트 두 개 딱 들어가고 엄마가 3열에 타서 아이들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편리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6인승 구성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3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모하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의 좌식 시트다. 6인승 옵션 79만원짜리를 일단 넣고요. 자 그 다음 드라이브 와이즈 넣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돼야 되는 게 ADAS 있죠? 주행보조. 지금 원래 이 앞에 카메라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는 차선을 읽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주행보조 장치에 사용하는 저 카메라 혼자서 앞에 차도 봐야 되고 차선도 봐야 되고 모두 봐야 되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 레이더가 들어가죠. 여러분 레이더랑 라이다는 전혀 다른 겁니다. 레이더는 초음파를 이용하고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요. 국산 차량 중에 아직까지 라이다 적용된 차량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의 가장 핵심은 이 레이더가 들어간다. 레이더가 들어감으로써 ADAS의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게 되면 여기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솔직히 조금 쓸만하거든요. 뒤쪽은 잘 안 보이잖아요 측면이. 그럴 때 이 뒤쪽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알람을 좀 만들어주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이더가 추가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정차엔 재출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까지 무조건 들어가야만 그 막히는 길에서도 에이다스 켜놓고 자기가 혼자 가다가 차가 막히면 멈추고 앞차가 다시 출발한다 그러면 악셀 한번 다시 딱 때려주면은 자기가 다시 출발하는, 네, 그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 88만원 또 추가했고요. 자, 다음은 스타일 넣어보겠습니다. 스타일 93만원인데 스타일 추가하게 되면은 뭐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사실 요거 조금 중요하죠. 네, 헤드램프가 LED냐 아니면 할로겐이냐는 이게 단순히 원래 비추는 공간이 조금 더 밝아지고 끝, 이게 아니라 이 광원이 LED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에 그 조사하는 이 와이드한 각도 자체도 더 넓어지거든요. 스타일은 LED 헤드램프 하나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넣어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 풀옵션 휠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29인치 휠 자체가 일단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좀 졸라 못생겼어. 그런데 이것조차 안 넣는다면은 그냥 졸라 못생긴 게 아니라 진짜 개 못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투싼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차를 탈 때마다 타이어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메리트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 휠 말고도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 그러니까 앞에 깜빡이가 LED로 바뀐다, 이러다 해가지고 93만원인데 사실 이것도 휠과 타이어 때문에라도 충분히 93만원의 가치를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깜빡이, 휠까지 묶어가지고 93만원이면은 이거는 좀 혜자 옵션인 것 같다. 혜자다. 자, 마지막 제가 반드시 꼭 넣는 옵션이 하나 있죠. 투싼에도 넣었던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자, 일단 좀 보시면 이게 뭐 선루프라고 해서도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G70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도 아니었거니와 좀 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옵션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뺐었거든요. 그런데 패밀리카잖아요. 패밀리카. 그리고 뒷자리에 아이들 타고 엄마 타고 이 개방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개방감이.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의 와이드한 파노라마 선루프다? 라고 하면은 저는 110만원 충분히 드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113만원.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요. 일단은 3,534만원 기본 가격에 6인승 시트 79만원 추가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88만원, 그리고 스타일 93만원, 파노라마 선루프 113만원까지 이렇게 다 해서 3,907만원. 자, 여러분, 투싼 프로비랑 비슷한 가격 나왔어요. 지금 투싼 프로비랑 이 이상은 왜 더 이상 옵션을 넣지 않았는지, 그리고 3,907만원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포함시키지 않은 옵션 중에 윤성로가 왜 저걸 뺐지? 라고 하는 옵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HUD, Head Up Display. 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HUD, Head Up Display를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한 옵션이니까 제발 좀 넣자 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산타페 리뷰할 때도 현대가 또 이 HUD를 이상한데 묶어놔가지고 와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던 뭐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런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HUD를 왜 뺐냐, 선택 품목에 프레스티지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와, 기아 대단하다. 프레스티지에서부터 HUD를 딱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아우, 기아 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격표를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없는 거야. 이게 뭐지? HUD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셔야만 HUD를 넣으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10.25인치 유보 넣기도 싫은데 HUD 때문에 그래, 이 유보 내비게이션을 그냥 넣자. 그냥 넣고 HUD까지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이 93만원 추가하고, 그리고 원래 HUD까지 포함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900만원이 아니라 한 4,100만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씨부랄, 아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으라니까 프레스티지에서는 또 아예 선택을 못하게 해놨어. 기아!
프레스티지야. HUD가 여기 선택 품목에 나와 있어.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간에 HUD를 아예 선택을 못하게 해놓은 거야 또. 이러면은 여기 프레스티지 옆에다가 선택 품목이라고 해서 이거 쭉 이렇게 늘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이런 사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HUD랑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그냥 통으로 날려버렸어요. 5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뺐다. 뺐어요. 이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에다가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또 묶어놨어, 저거를. 그래서 그거는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5기로 버팁시다. 그래도 운전석 조수석이 양쪽 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인 게 어디야. 이게 10.25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다른 기능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8인치짜리가 들어가요. 그 8인치짜리 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발 좀 뺍시다.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 선택하는 비중이 확 줄어야 얘네가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또 이딴 식으로 옵션질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스마트 커넥트 옵션도 뺐는데 이 스마트 커넥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요즘에 다 그 무선 충전 거치대 다 꽂고 다니잖아요, 보바팀. 오케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핸드폰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수납 공간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 공간은 온전히 수납용으로 사용을 하고 휴대폰은 그냥 위로 올리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케이블을 꽂잖아요. 그러면은 그 케이블로 인해서 어차피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랑 굳이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실 일 자체도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 패드 정말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거기에 하나 더, 이 스마트 커넥트에다가 또 요거 해놨거든요. 요거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자,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뭐냐, 자 터치 닫혔어요. 열 때도 네, 이렇게 하면은 터치. 자, 터치 터치. 이게 빠진다라고 해서 뭐 대단히 불편할 게 없는 거야. 이게 아예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버튼식. 똑각 똑각 그냥 똑각똑각 해서 열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그 물리 버튼 타입이냐 터치 타입이냐 요 차이인데 이 옵션은 빼는 게 맞다. 그리고 더 얼탱이 없는 거, 여기다가 또 빌트인 캠도 묶어놨어. 빌트인 캠, 이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랑 같이 묶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차량에 연비가 별도로 표시돼야 될 정도로 이 보조 배터리가 전력을 뒤지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나비, 요즘에 아이나비 장착하시면 그냥 그 초저전력 있어요, 초저전력 모드. 네, 그런 걸로 그냥 주차 중에 차량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커넥티드 기능도 사용하시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스마트 커넥트도 뺐어요. 야, 가죽 시트를 포기하셔야 되는데,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천연가죽이고 인조가죽이고 뭐 퀼팅 시트고 뭐고 간에 컬러를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지금 이 차량의 컬러 일단 황토방 에디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네이비 앤 그레이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 앤 그레이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비 앤 그레이로 선택을 하시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전체 가죽이 막 진짜 100% 다 막 오리지널 무슨 뭐 이태리 소가죽 통가죽 막 이런 천연가죽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굉장히 일부분만 천연가죽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좀 더 돈 올려받기 위해서 막 이제 퀼팅하고 막 난리 치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죽 시트 옵션도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아주셔도 될 것 같다. 가죽이 달라질 뿐이지 이 쉐입은 똑같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빠지는 옵션,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저 만약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어야만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를 지금 당장 가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전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은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측방 경보 알람 해주는 거, 이 정도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 꽤 많이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럼버 서포트가 또 전동으로 기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통풍 시트 1, 2열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운전석 조수석 독립 에어컨 들어가고 많은 부분들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SUV인데 제가 뺀 옵션이 하나 있죠. 바로 전자식 사륜 옵션입니다. 226만원인데 뭐 안전을 위해서 사륜은 있어야 돼 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이 전자식 사륜이 안전에 도움을 뭐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전자식 사륜은 어디까지나 험로 탈출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전자식 사륜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전륜 베이스의 차량이기 때문에 뭐 눈길이나 빗길에서 처음에 차가 출발할 때 슬립이 나가지고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그건 뭐 후륜구동 차들에나 있는 일이고, 어차피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 전륜 베이스에다가 굳이 뭐 고속에서 차량이 뭐 그립을 잃었다라고 해서 그럴 때를 위해서 전자식 사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잖아요.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싼보다 아무리 공차 중량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나 투싼 대비해서 분명히 엔진이 개입되고 차량에 출력이 쭉 들어와가지고 이 가속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까지의 딜레이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뜩이나 굉장히 복잡스러운 그리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다가 전자식 사륜까지 개입해서 계속 또 뒤로 뭐 배 보냈다 뺐다 보냈다 뺐다 엔진 붙었다 떨어뜨렸다 회생제동 했다 출력 줬다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게 조금은 네, 이 차량의 취지와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뺐습니다. 3,907만원이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싼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 조금만 더 보태해서 윤성로 저 새끼가 말하는 가격 옵션이 좀 합리적인가 기아자동차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한번 비교해보신다면 네 차량 구매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즘에 그 견적파이터와 여러분들께 이 괜찮은 차량을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견적으로 네, 이 좋은 차량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3,90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렌트 그리고 리스 견적을 뽑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댓글로 자세하게 쫙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어디 가서 이자 부담 많이 하시면서 차량 구매하지 마시고 네, 합리적으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렌트, 리스 둘 다 아주 캐피탈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36개월짜리 보증금 빵 프로 보증금 빵 처음에 들어가는 돈 제로. 리스 같은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 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36개월 월 673,067원 여기에 잔가가 2,084만 4천원 다 합하면 4,507만 4천원이에요 자, 4,507만 4천원 이 차량 가격이 3,900만원 등취득세만 해도 300만원 그러면 4,200인데 다 해서 4,500 그러면은 3년 동안 부담하시는 이자가 총 300만원? 네, 요 정도 괜찮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리스 자, 이번에는 60개월 60개월짜리 보증금 30% 월 499,480원 잔가가 1,478만원 자, 그러면 토탈 가격이 4,474만 8천원 짱이죠? 진짜 짱이죠? 보증금 30% 이거는 4,474만원이면 5년짜리인데 아무리 보증금 30%를 먼저 박아놓는다고는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가격이 3,900에 취등록세만 300이에요 4,200인데 5년 동안 이자 부담액이 270만원이다 네, 이거 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고 똑같은 기준으로 여기저기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네, 이 금액 따라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목 아프니까 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저희가 댓글로 고정해드릴게요.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하시면은 요 금액 그대로 해서 견적서 날려드릴 겁니다. 네,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 3,907만원짜리 소렌토 하이브리드 윤성로 에디션으로 사자!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3,907만원에 산다면